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투표장에서 우리가 기표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은 실물 투표지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스캔을 통과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캔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거나 표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4.15 총선 투표지 분류기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의 법적인 지위는 어떤 것일까? 과연 임의적으로 특정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혹은 멸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15 총선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법적인 지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3년 11월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분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삼동 4투표소를 비롯해서 네 군데 투표구에서 10표 이상의 오분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때 언론과 국정감사장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에 11월 13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 본청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의 일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공직선거법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표,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의 별로 구분해서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봉인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거의 전부입니다. 한편 2013년 4월 인천 남구에서 한 시민이 대통령 선거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인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 해석을 이렇게 내립니다.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84조에 따라서 개표가 끝난 이후에 봉인하여 보존하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기표면이 그대로 스캔되어서 기록된 것으로 투표지에 준하여 봉인 보존하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아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 투표지에 준하여 봉인 및 보존되는 비공개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더 합니다. 선거 무효소송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1항 제4호에 의거해서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는 비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 남구의 선관위의 그런 유권 해석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실물 투표지와 동등한 그런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더 점검하게 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 및 비공개 등의 여러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기준, 이른바 실무 편람의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 절차 사무 편람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여 분류한
모든 투표지는 그 이미지를 저장 및 보관하여 실물 투표지의 대조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류기를 이용한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실무 편람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선거의 무결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실물 투표지하고 대조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이 큰 기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2016년에 공직선거 절차 편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저장 이미지는 선거일 이후에 선거 소청 소송과 관계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의 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쟁의 등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 구시군 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장 매체, USB 등을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더 강조해야 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것이 실물 투표지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16년도에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를 포함한 개표 정보를 다운받아서 별도의 저장 매체인 USB 등에 저장하고 봉함, 봉인 이후에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풀어 쓰면은 2016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규정을 미뤄 보면은 개표장에서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된 그런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은 그냥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고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파일을 모두 다 USB에 저장 매체 통째로 위조 변조하자가 통째로 복사해서 바로 그 시군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봉인을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공직선거 절차 편람은 2020년도에 약간 그 수정을 가하게 됩니다. 수정된 사항만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의 투표지 폐기 시 함께 폐기된다. 즉, 투표지 이미지는 정부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처리한다. 여러분, 여기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물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거의 동등한 그런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투표지를 폐기할 때 함께 투표지 이미지도 폐기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절대로 삭제되거나 멸실되거나 폐기돼서는 안 되는 비공개 정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실물 투표지하고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삭제하거나 멸실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55조 증거인멸 등에서도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른바 증거인멸죄.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관위는 실물 투표지만큼 중요한 바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거해서도 안 되고 또이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은닉해서도 안 되고 또 위변조된 그런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사용해 가지고 재판에 임했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사본이 아닌 어쩌면은 위변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일종의 잘못된 사본을 재판부에 제시한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위법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들이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재판부, 제2부 재판부가 답해야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6월 28일 재건표 재판을 위해서 제출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과연 진짜 사본인가 아니면 위변조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그런 입장을 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 6월 28일 재건표 재판에서 선관위 측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원본은 없고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면 원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원본이 없다는 것은 삭제했다는 것인가? 분실했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사본을 제출했다고 하면은 그 사본의 원본성, 즉 4월 15일 날 스캔돼서 제작된 그런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과 같은지를 상호 해시값을 제출하고 재판부는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분명하게 그렇게 상호 대조해서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변조본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정말 공적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뒤를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